많이 그랬는데 그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심심할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품까지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또 인재석 데려서 이렇게 그 사다가 드신 분들이 다 몸이 건강해지셨다고 하면은 아유 제가 그래도 뭔가 하나를 그 유익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그 여기서 사는 게 좀 보람이 있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산골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명순 씨. 잘 다려진 인진숙처럼 참 진국, 진한 분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요즘 닭백숙이 하루에 평균 두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약과 먹을거리가 한 가지 재료에서 나온다는 옛말이 생각나는데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약이 되는 음식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처럼 덥죠, 비오죠, 꼭 몸 잘 보하셔야 될 텐데요. 네. 꼼꼼히 오늘 먹을 거라도 좀 좋은 거 드셨으면 그렇습니다. 합니다. 자, 이번에는 행복한 어촌의 미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윤성호 씨 또 어디 다녀오셨나요? 달리고 달리고 달리자! 네, 어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는 빠꾸동구의 윤성호입니다. 이번에는요, 바다 지킴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아, 역시 남해 바다 정말 시원하다. 너무 좋다. 잠깐만. 아, 나 진짜 연예인이라고 또 생각했네. 아, 연예인은 이래서 아무 데나 못 다닌다니까. 나는 너무 이뻐. 난 참 섹시해. 미모는 나의 지나친 반응을. 아, 저 연예인인데요? 아, 저 저기서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아, 저 찍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저기 얼마나 아름다워. 저기 찍고 있는 거잖아요. 저기. 저기. 저기 보이죠? 나는 안 찍고. 찍어 드릴까요? 저요? 저기 찍어. 저기. 너무 애절하신 거 아니에요? 찍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이곳에서만큼은 저보다 더 핫한 스타 다대마을로 출발합니다. 남쪽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기암 절벽이 조화를 이루는 곳. 남해 끝자락에 자리한 거제도입니다. 어휴, 많이 들으시네요. 반갑게도 맞아주시네요. 제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도농교도 우수마을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우리가 그 국무총리 단체포상,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상, 농수산식품부 장관상, 중앙회장 회장상 여러 상 두루두루 많이 받았죠. 그게 뭐 아무나 다른 게 아니고 열심히만 결과물이 그런 상을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이 진짜 괜히 많이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힘차게 한번 가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촌 해피촌 출발! 명품이란 이런 것, 일사일촌의 정석을 보여주겠노라 당당히 나섰습니다. 바다 지킴이들이 출동한 곳은 남해의 쪽빛 물결로 물든 거제 다대마을인데요. 땅과 바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반농 반어 마을입니다. 아, 저기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 여기다 왜 낙서래요? 남의 집 벽에다가. 그러지 마세요. 아무래도 마을 입구인데,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면은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가지고, 벽화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벽화요? 벽화를 그리기 위해가지고. 벽화요? 밑바탕 그 색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 벽화를 그린다고요? 예, 예. 애들이 많이 체험하러 오고 있으니까, 네. 애들을 위한 어떤 동심의 세계, 네.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가지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과연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야, 좋다. 군대. 어머, 다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혼자. 시원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빠죽었는데 성호 씨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문어매 도와줘요! 문어매! 어디서 날 부르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변신! 설마! 민망해. 문어매 일어나! 도자기 하네요. 제가 한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일이 안 되나 봐요. 바로 출동했습니다. 그냥 뛰어가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르려고 그랬어요. 나! 아, 잠깐만, 배 아파. 아이고, 저게 너무 힘들 텐데. 너무